게스트 미션 1대7. 당신은 스파이입니다. 런닝의 전원을 아웃시키세요. 오빠 하면서 하세요. 너무 쉽다. 근데 선배님 진짜 너무 좋아하신다. 1대7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지금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왜요? 제주!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런닝맨이 찾은 곳은 부산입니다. 네. 고창석 형이랑 이만웅 형님. 맞아, 맞아. 여기구나. 여기야. 여기야. 진짜 진득적이었었는데. 자, 벌써 2012년 마지막 방송을 녹화합니다. 오늘 청년 파티를 만들어 굉장한 축제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인 거 보니까 제가 어? 차 아니에요? 리무진! 리무진이다! 온다, 온다! 와, 우리, 우리! 우리! 리무진! 여보, 뭐야? 어, 차 누구야? 왔네? 예? 최소 8명, 8명 기차 타고 탔어요. 오셨는데 기차! 누구세요? 여보. 대리야, 문을 좀 열어주세요. 어, 가. 아 여기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아 여기 웬일? 우와 누구야? 아 최지훈 씨. 아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지훈 씨가 여기. 아 예 안녕하세요. 누나 왜 이렇게? 아 원래 비슷해요 키가.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 지금 나 뽀뽀하러 가는 중. 최지훈 씨가 딱 들어오니까 영화제, 영화제. 아, 영화제. 이게 영화제야. 아, 더 이상 게스트가 이제 누가 나와야 돼? 아니, 근데 저 지훈 씨 다른 분보다 너무 아름다우신데 아, 등이 좀 춥지 않으세요? 네. 네. 내가 지금 걱정이. 누가 이거 줄까요? 이걸 어떻게. 버져 지훈아 왜 이게 뭐 아니야 괜찮아요 야 강지야 뭐하냐 아 저거 맞지? 아, 형 이것도 아니고 이거 이건 절대 안 되죠 절대 예, 절대 저 괜찮아요 싫어요? 아니야 오늘은 초특급 한류스타 최지훈 씨와 소소한 한류스타 런닝맨 여러분들이 모인 만큼 소소하지는 않죠 오늘 연말이잖아요. 네. 스타들에게 어울리는 송년 특집 별들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별들의 전쟁. 아, 오늘은 일단 개인전으로 8명 다 같이 다니면서 네. 부산 곳곳에서 미션합니다. 여기서 이긴 한 명에게 각 라운드당 한 명에게만 별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아, 네. 이 별을 모아서 최종 장소에서 7개의 별을 가장 먼저 모은 사람이 최종 우승입니다. 아, 7개. 알겠습니다.